아, 아트록스. 어이. 와! 바로 만들겠습니다. 아, 얼건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빠크 동입니다. 오늘은 내일 패치가 있죠. 그 패치에 바로바로 빙하가 리워크가 됩니다. 이제 평타로 기절시키면 추가 마법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았어. 이즈리얼 먼저 도전? 내가 생각했을 때 대천사 얼건 이즈를 하면은 그 얼건이 적용이 될 것 같거든. 빙하 그거에. 그래서 얼건 이즈리어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아프다. 야, 숲드로이드 팔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니? 야, 알고게 억울하지라도 않게 그만 나와. 그만. 아, 근데 킨드레드는 빙하가 안 터지는데. 일단은 얼건까지 렛츠고. 요거에다가 요거에다가. 하, 이자 받고 싶은데. 이거 팔고 싶은데. 메커니즘상 그럴 것 같은데? 이자 온. 이자에 목숨을 바친다. 이거 설마? 아, 아깝다. 이러 정도 해도 얼건이라서 잡을 것 같은데? 오셨죠? 빙하 떴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빙하가 기본 공격 시 2.5% 확률로 대상을 1초 동안, 1.5초 동안 기절시키고 추가 마법 피해 리핀데. 아, 기절시키면서 추가 마법 피해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갈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25% 확률이잖아. 근데, 이즈리얼이 얼건을 주면은 100%입니다. 거기다가, 만일 복원까지 준다면? 야스. 나와주세요. 얍. 까꿍. 나이스. 아, 이즈리얼 바로 나왔어. 하이 하이 반갑소. 얍. 대천사 얼건 넣어줍시다. 뭐 이거 하나 넣어볼까? 궁금하긴 하다. 이즈리얼 보여줘. 가자,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얼리면은 데미지가 들어간 건가? 122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하! 한 번만 더 리롤 해볼게요. 또로롱. 그니까, 이 얼건 메커니즘이 이 빙하 추가 데미지에 들어가진 않네요. 왜냐면 그럼 이즈리얼이 그 기절시켰을 때 추가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걸 보면은 그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이즈리얼. 역시 빙하 덱이 좀 인기가 있네. 패치가 돼서 그런지. 타스. 복원을 가면은 이 빙하도 마법 피해니까 치명타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킹간론적 생각으로 복원을 주겠습니다. 복원 선생님 생각난다. 이뻤는데. 나니? 으흠. 덱 불편합니다. 덱 불편해요. 랩업을 하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덱을 가는 거죠. 일단 아마 사정차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칠렉 가서는. 어, 야소 상대로 버텼어. 이걸 버텼어? 이거 혹시 할 수 있니? 와, 잠깐만. 우와, 빙하 뭐야 이거. 야, 야소 상대로 이긴다고 이거를? 대박입니다. 랩업을 먼저 할게요. 랩업을 빨리빨리 합시다. 카르마로 씹어야겠다. 카르마로 어떻게 해서도 막아야겠다. 근데 이즈리얼 확실히 대천사 있다는 전제하에 얼건은 좋아요. 바로 올려버렸죠? 네, 아쉬운 거는 빙하를 이제 그 빙하 챔프를 많이 가도 빙하 확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빙하 데미지만 오르고 그
기본 공격 시는 이제 25%로 완전 고정된 거예요. 확률은. 빙하 확률은.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편하죠. 빙하니? 아! 잠깐만, 이게 뒤집기가 아니라고? 조금 억울한데? 이렇게 사정차를 잠깐 넣어줍시다. 리를 굴리면서. 이즈리얼. 오대로 갔니? 가르마 삼성각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원래 빙하는 2빙 20%, 4빙이 35%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25% 고정이라는 거. 나이스. 이즈리얼 일성인데도 D1등. 아, 좋아. 야, 너, 나. 나. 이상하네요. 아, 이즈리얼 진짜 Q 쏘는 거 보면은 한숨이 나온다. 오. 확실히. 빙하 이거 좀 데미지가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 아닌가? 내가 센 건가? 어? 아니 이러면 달을 빼야 되는데, 맹동 넣어야 되는데. 아 맹동 넣지 마. 컨셉에 좀 어? 트위치 팔까 그냥? 맹독을 뺄까? 맹독을 빼고 탈익을 넣자. 여기는 제드. 와 확실히 이즈리얼이 정말 센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써보면 알겠지만 좀 무지막지해. 빙하 확률도 고정된 것도 있고 이빙하 확률이 일단 좀 올랐으니까 확률이. 아무튼 빙하가 센 거임. 차벨 장갑 뚜루루뚜루 무서운 뚜루루뚜루 장갑이 뚜루루뚜루 차벨 장갑 엄마 장갑 뚜루루뚜루. 나이스. 아 야수 물어줘. 8렙을 찍어야 되는데 이즈리얼이 한 마리 나왔어. 야 이거 게임이야? 야 이 사람 아니 이즈리얼 3개밖에 안 팔렸어 이 게임에. 어떻게 이렇게 이즈리얼이 안 나올 수 있지? 이거 확률 조작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와 얼렸다 얼렸다. 야수 아무것도 못한다. 추가 데미지까지 달달하게 들어가고요. 좋은데? 오, S. 또 버그 났네. 그 음전자 씹힌 거. 생각났다. 아, 덕분에 기억났다. 이 장갑 때문에. 아, 어제 그 사건 잊지 못해, 나. 아, 너무 빡쳐. 내 음전자 먹튀 사건. 아, 이거 템 하나 더 갖고 왔으면 이겼다. 아, 진짜. 야, 장난해. 네, 이제 족같은. 네. 자 레벨업을 하고 탈익을 올리고 펼쳐주면서 조금 1월 굴려봅시다. 역한도 없어. 오 이즈리얼이 드디어 나온다. 오 야 뭐가 막 나와. 야 구렙 가야 돼. 템 뭐 넣지? 랩업하고 레오나까지 넣는 걸로 가봅시다. 걔 요리 띄운 거 좋았고 이거 어차피 얼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드가 점프를 하든 말든 어차피 카르마 쉴드 받고 한 턴을 버티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이즈리얼이 때려서 얼리면 끝나요. 어때요? 참 쉽죠? 나이스. 근데 사수정은 너프가 된 건가? 내가 시너지 좀 확인해봐야겠다. 사수정은
야, 사수정은 너프를 안 했네? 이지템을 럭스에게 주면 더 세다고?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즈리아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아트록스를 움직이지 않게 해볼게요. 얍! 하나 둘 셋 얍! 보셨죠? 카!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맞냐? 아, 누구 줘야 되지? 아 기본 공격이구나. 아 뭐야, 그럼 애쉬가 짱이잖아. 내가 잘못 봤네. 이것도 한 턴을 버텨주면은 야 근데 이즈, 야 이즈보다 애쉬가 진짜 셀 것 같다. 애쉬가 공속 버프가 있으니까 만일 빙하를 준다는 전제로 하면은 개사기인데? 잠깐만, 이거 다음 턴에 빙하 넣어야겠다. 아 이거 다음 턴에 사빙하 만들게요. 이거 럭스 나오면은 이거 팔아서 빙하 럭스 기대해보자. 그럼 6빙하잖아 그거 말되지. 레오나 브라운? 아 그러네. 아 그럼 날카로운 지적 좋습니다. 아 근데 수은은 잠깐만, 수은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갔나? 잠깐만, 수은은 데미지가 안 들어... 이따 딜량 좀 봐볼게요. 이거 끝나고 누가 1등일까? 오, 야, 뭐에 바루스가 1등이야? 너니? 어? 일단 내 버블 해야겠어요. 이거 넣을게요. 카르마는 근데 지금 좀 좋아서 바꾸기가 싫네. 이거 이제 보호막이죠, 이건 거의. 이렇게 이제 보호막요. 얘네들은 어차피 수정이라서 잘 안 죽어. 수정 짱. 이제 사빙하가 됐으니까 빙하 애들 딜이 달라지겠죠. 오 좋은데? 얘들아 힘을 내! 죽지마! 크릿까지 봐야지. 크릿 가서 나 빙하 짓고 6빙하 해보고 싶다. 아니면 6빙하 억지로 맞추자. 뭐든 정찰 때 두 개를 팔아서 6빙하를 맞추자. 그럼 되네. 아하. 아니 그런 방법이? 바로스랑 킨드를 갈면 되잖아. 6빙하는 해봐야죠 또. 6빙하 안 하면은 섭섭해. 350의 마법 피해. 럭스 카르마를 빼라고요? 그건 안 되는데요. 이거 우승은 해야지. 아 우승은 해야지 왜 그래. 아 아트록스. 아 어떡해 아트록스. 공을 못 써. 미안합니다. 이거를 이걸 팔잖아? 그 빙하 럭스의 확률이? 아아 이거 팔고 샀어야 됐지. 바보. 엉청이. 빙하가 이거랑 빙하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육빙하. 오이. 아 카르마 버려요. 필요 없어요. 어, 볼리베어가 이미 들어가 있었구나. 왜 말을 안 하니? 아, 좀 말 좀 하면서 어? 소통을 하자. 커트. 아, 육빙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충분히. 빙아 그거 확실히 체크를 못했는데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이. 오이. 아 찾았다. 이거를 팔고 이걸 사면은 뭐야 그대로네. 나니? 아 얘 소풍 있잖아. 땅을 여기다 놔두고. 아 몰라 아무나 못 가라. 어떻게든 되겠지. 확실히 육빙하 데미지가 오 뭐야. 애쉬 데미지가 안 박혀. 이게 확률이 너무 낮은데? 얼리는 거 맞아? 아 이상으로 육빙하 해봤는데 달라졌니? 뭐가 달라진 거지? 똑같은 거 같은데? 파동? 오늘은 육빙하 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6빙하의 체감은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만 2빙하의 버프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 빙하를 이용한 정찰대나 광전사 덱이 조금 더 좋아질 걸로 예상됩니다.